이데일맵의 오현진 팀장을 연결해서 오늘 장 상황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서 반등이 좀 길고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는 최근에 미증시와의 지수 연동성이 다시 좀 강해진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기 둔화,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S&P 500 기업의 82%가 실적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실적에 의한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죠. 특히 국내 코스닥 시장,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됐었던 지수 낙폭이 해외 대비해서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만큼 지수 반등의 힘은 다소 약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금일은 화학주가 일단 좀 강세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관련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화성과 효성첨단 소재 등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에 경기 민감 섹터의 수급도 양호합니다.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제약주에도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 그동안 위드 코로나라든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었다가 완만하게 개선 중인 모습 나타납니다.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경쟁력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신풍제약도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연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엔터주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마이네임 이라는 컨텐츠가 또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강세도 좀 눈에 띄는데요. 다나엘 같은 경우 싸이월드 부분 재개가 또 흥행했고 또 페이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빌도 금일 7% 정도 강세. 일부 게임주가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철강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금일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움직임이 컸었던 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방 산업이 좋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 건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고 내년에도 실적 컨센서스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철강주의 랠리가 좀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보면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이 11월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서 관련주들 다시 움직임 나옵니다. 오신 시스템 등을 강하게 수급 유입됐고요. 대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이 좋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미증시가 여러 악재를 실적으로 이겨내고 있듯이 국내도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는 다소 하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9월 고점 대비 낙폭을 한 60% 정도 되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V자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주식 포지션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단기 조정에 대한 염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고 조정 시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섹터 전략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주가 부진이 길게 갔었던 IT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디랭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 좀 과도해서 적금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폴더블 스마트폰 여전히 잘 팔리고 있으니까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었던 5G 장비주, KMW라든지 OE솔루션, RFHIC 이렇게 5G 장비주들 내년부터는 아마 분명하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현재 가격 매력이 있다고 보니까요. 분할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네, 금일은 그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금형 제조 업체인데요. 자율주행 부품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강했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도 강했죠.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에 실적 부담감이 조금 완화됐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해소되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흐름 좀 잡아나가는 모습이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고객사인 마그나가 애플카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애플카 관련주 엮여있는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자동차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고 있어서 사출 금형 부분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고객사를 꾸준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관심 있게 보는 그 섹터를 보면 이제 5G라든지 뭐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를 통한 뭐 신사업이라든지 4차 산업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2대 주주가 네,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뭔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M&A를 특히 전장 기업에 대한 M&A를 추진할 때 에이테크 솔루션이 항상 거론됩니다. 실제 M&A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2,5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